자, 오늘은 두브르브니크에 왔습니다. 성벽 투어를 하러 들어왔고,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성곽 안에 어떻게 이런 게 또 이렇게 다 있었나? 진짜 약간 크로아티아는 오면서도 봤는데 웬만한 유럽의 그 모든 모습들이 진짜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 역사 유적지가 뭐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리고 되게 그냥 툭툭 있어요. 그냥 눈 돌리다 보면 쫙 또 있고 대단해 대단해. 약간 지금 크로아티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와 이 골목골목 진짜. 와 브랜드 간판을 약간 이렇게. 와 이거 봐요. 그 가로등처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성벽 투어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진짜 많이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왔어. 우와, 우와 이게 성곽이야. 와. 자 이제 두브르브니크 성벽 투어를 시작합니다. 와. 쓰러진다 이거. 에버랜드 같아. 멋있다. 여기는 그 뭔가 이제 약간 수학여행지로 올 것 같은 데인데 끝없는 계단을 올라. 오. 아니 진짜 이렇게 성벽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뭔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뭔가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이게 성벽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뭐 진짜 옛날 그 여기 살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분? 뭔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왜 그렇게 오려고 하는지를 알겠을까? 다른 유적지에 갔을 때랑은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기는 진짜 그 시대로 타임워프해서 온 느낌. 여기서 망 보는 곳, 망 보는 곳. 와. 이제 반 돌고 이제 한번 내려가 봅니다. 한층 아래로. 아 이거 나가는 건가? 나가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나가서 또 골목골목을 한번 봐야겠다. 여기 두브르브니크 성벽 안에 있는 그 유명한 카페 검색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부자 카페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마 자리가 없을 듯 싶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쁘죠? 참 골목골목이. 그래 잘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사진 찍고만 나올 것 같아. 왔습니다. 부자 카페. 부자 카페. 여기 말로 부자인. 그러니까 부자가 무슨 뜻이야? 한글 부자는 아닐 거 아니야. 부자? 이렇게 입구가 있고요. 우와 사람 많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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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지붕.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직 안 보입니다. 와. 아 좋다.
사람 진짜 많았는데 참 운이 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명당에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네요. 자, 갑니다. 원샷 갑니다. 행복이야. 행복이야, 행복. 아, 와. 행복. 아. 와, 정신 못 차리겠네. 코를 땡이네. 정신 못 차리겠네. 야, 왜 컵으로 주는지 알겠다. 와. 너 짱이네. 자, 여기가 바로 스플리트입니다, 여러분. 와, 너무 멋있죠? 여기가 밤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스플리트는 느낌이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네, 저처럼. 네, 그래서 굉장히 활기차고 핫하고 그런 곳입니다. 좀 크로아티아에서 좀 놀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좋죠. 대단합니다, 여기. 핫해요, 이거 봐요.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따가 해지고 밤 되면 더 많아져요. 원래 이제 보통 다른 데 가면은 9시, 10시? 식당 다 닫고 하는데 여기는 아,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마르코 마룰리. 와, 이게 이런 성벽이 아직까지 뭔가 이게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게 역사 속에서 현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 와, 이게 미친 것 같아요. 아마 유럽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오실 것 같은데, 여기 스플리트는 진짜 죄다 이거예요. 스플리트뿐만 아니라 이 크로아티아가 그냥 죄다 이렇습니다.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D26이라는 원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잘 없잖아요, 유럽에. 근데 여기에 딱 있다고 블로그에 나와 있어서 왔는데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죠. 저는 라떼를 시켰습니다. 원래 아이스 초코를 마시려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더블로 라떼가 나왔습니다. 시간 추가할까? 그건 있는 걸 봐야 돼. 아, 뭐 있어. 그럼 안 해? 설탕을 넣어야 됐어요. 에스 플러스를 하나는 건데. 자, 이제 맛집을 찾아볼 건데, 여러분께 정보를 좀 드리자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큰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뭐 많은 좀 손님들을 또 소화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맛은 없어요. 분위기 좋고 뭐 다 좋은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골목골목에 있는 이런 조그만 식당들을 좀 찾아서 맛집을 가보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한번 그래도 정통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배틀트립에 나왔던 그 식당인가봐요. 자, 거기 가서 한번 정통 음식 그걸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여기 절대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차 너무 힘듭니다. 아,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 예약을 안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자리가 없대요. 일단 다른 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밥은 지금 이 식당은 못 갔지만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 흘러나오는 이 약간 재즈 음악. 기분이 좋아졌어. 이번에 찾은 식당이 여기라고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여기 왔는데 여기도 실패! 예약 안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데는 좀 예약하시고 오시고 이제 그냥 골목골목에 그냥 조그만 식당, 거기도 분위기 되게 좋은 데 많았거든요. 그냥 그런 데 가서 먹겠습니다. 여기가 왠지 조그만 식당이 요리를 잘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이런 데 유명한 데는 사실 확실히 예약을 하고 와야 되네요. 특히 이런 성수기에는. 스트리트 푸드 올드 하우스. 결국에는
그냥 저기서 테이크아웃 해서 햄버거 먹기로 했습니다. 아니 골목골목 계속 돌아다녔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고 다 예약해야 되고 막 사실 좀 분위기 좋은 좀 조그만 맛집 식당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꿈은 일단 끝났고요. 여기서 그냥 테이크아웃 해서 그냥 어디 광장이나 이런 데 좀 가가지고 뭐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아서 거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진짜 커. 진짜 크다. 장난 아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맛집이다. 맛있어요. 저는 클래식 버거입니다. 클래식 버거. 200g짜리. 너무 맛집인데? 그런데? 햄버거 다 먹고 이제 소화시킬 겸 바닷가를 보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이제 바닷가를 여기를 이제 좀 걸을 건데 설레네. 그냥 또 이제 걸으려니까 여기. 약간 이제 저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로 가면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예, 이제 스플릿의 나이트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도 이제 적당한 곳에 들어가서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한잔했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서 샴페인이랑 위스키를 마셨는데 너무 좋더라고.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 딱 비어있네요. 오늘도